예, 사실은 근데 그 최원열 함장이라는 그 이제 예비역 대령인데요. 그분도 승진했어요. 근데 그분은 그 말할 자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그때 당시에 생태 같은 그 자기 부하들을 다그 수장시켜 놓고 그 아, 이후에 잠시만요. 제대로 이된 부분에 책임이 대해서, 없어요. 너무 위험한 말씀인 아니요, 것 아니요. 함장이니까 당연히 네. 책임을 아, 져야죠. 잠시만요. 자기는 살아남았잖아요. 본인이 수장시킨 건 전혀 아니죠. 아니죠. 어떻게 그런 그때 말씀을. 당시에 작전 잠시만요. 중이었어요. 심지어 한미연합훈련 작전 중이었는데 자기가 폭침 당하는지도 몰랐다는 건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져야죠. 그 표현으로서 수장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. 왜냐면 그 부하들을 생떼같이 자기들의 목숨을 잃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제대로 처우를 안 해준다? 본인은 처우받을 자격 없어요. 그때 죽은 장병들은 몰라도. 근데 조상호 대변인, 이게 지금 수장을 누가 시켰다는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. 그걸 지금 북한에서 폭침을 해서 한 거지. 그럼 최원일 함장이 그 폭침하는 걸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? 알지 그러니까 못했다면 그걸 경계에 실패한 군인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.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최원일 함장이 그 수장시켰다? 그 주어가 누굽니까? 최원일 함장이 그럼 수장시켰어요? 그 아니잖아요. 아니, 자기 부하들의 수장에 책임이 아니, 있는 그거는 지휘 거잖아요. 책임을 묻는 거지. 그게 수장시킨 책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않습니까? 거, 그 지휘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 말의 부하들이 폭침 나가는 동안까지.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그것도 얘기예요. 심지어 작전 중에 자기 부하들이 폭침 당하는 그 상황까지 폭침에 관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건 아, 지휘관으로서 잠시만요. 굉장히 무능한 겁니다. 조상호 대변인 말씀 끊어 죄송한데 그 여러 내용 중에 뭐 사실관계도 있고 조상호 부대변인 주장도 있지만 일단 수장이란 단어는 저희가 바로 잡겠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.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최원일 함장이 어떤 인물이진지의 논란의 여지를 떠나서 그 피해자의 귀를 기울이는 윤전 총장의 목소리조차도 행동도 좀 잘못됐다 이런 아니, 말씀이십니까?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죠.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 부분에 관해서 제대로 의견을 청취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마치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영 간 대립으로 그 대립의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게 저는 잘못된 행태라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글쎄요. 뭐.